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어택 정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 대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정말 호불호 안 갈릴 만한 차량이고 이제 외제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1, 2손해를 달릴 정도로 이 차량은 꼭 머릿속에 있는 차량 중에 한 대예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스펙도 좋고요. 거기에 뭐 성능 면에서 그다음에 내구성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걱정 없이 데일리카로 그다음에 패밀리카로서 제격인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바로 BMW사의 그 M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5시리즈 528i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한 528i 차량도 연식도 14년식 모델로서 준신형 모델이라고 예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은 1,470만원입니다. 이 차량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4년 8월에 등록한 2014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2만 7천 키로 아주 준수한 키로수와 중고차 성능기록 부상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BMW의 베스트셀링카죠. 그 다음에 전세계적으로 정말 호불호 안 갈리는 중형 세단의 자리를 굳건히 잡고 있는 528i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5시리즈 중에서도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F바디 14년식 모델이거든요. 14년식으로 넘어오면서 확실히 외관면에서도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실내면에서도 확실히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개선된 모습,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또 528i 휘발유 가솔린 엔진입니다. 정말 정숙하면서 거기에 또 연비 효율성까지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앞면부 보셨을 때 정말 깔끔한 이미지, 그 다음에 범퍼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라이트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 그 안쪽에는 엔젤아이도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14년식 페이스리프트 모델 범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전방 옵션, 전방 감지 센서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측면으로 넘어와서 측면 보시면 일단 순정휠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기스 없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컨디션은 지금 타이어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예, 지금 20-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크게 문제 없겠지만 계절이 바뀔 때 한번 교체를 좀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도 보시면 타이어는 지금 조금 많이 닳긴 했네요. 20% 정도, 20-30% 남았는데 교체를 좀 권장드릴게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 보시면은 일단 군더더기 없는 옆에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네, 여기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네, 사이드 미러에 카메라가 있어서 270도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시리즈 중에서도 옵션 많은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 짙게 잘 들어간 틴팅 컨디션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에 타이어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네, 휠기스 살짝 있습니다. 살짝 있지만 지금 뒤타이어 보시면 뒤타이어는 앞타이어보다 조금 더 남아있긴 합니다. 예, 30% 40% 정도 남아있는데 네, 교체를 좀 권장드릴게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뒤에도 군더더기 정말 깔끔합니다. 정말 새하얀 백지 같은 느낌을 띄고 있고 528i라는 배치 잘 붙어있고요. 테일램프 컨디션 깨진 데 없는 모습, 그다음에 당연히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네,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드릴게요. 트렁크 딱 열면은 또 14년식 페이스리프트 모델답게 옵션 면에서 빵빵합니다. 바로 전동 트렁크까지 적용이 되고요. 지금 작동도 아주 잘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간성, 트렁크 공간성 보시면 솔직히 중형 세단 중에서 5시리즈가 그래도 제일 넓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쪽으로 정말 깊숙하고요. 그 다음에 측면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골프백도 가로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닫힐 때도 이렇게 잘 닫히는 전동 트렁크 상태 확인하셨고요. 넘어가서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전체적으로 외관 컨디션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완전 무사고 차량 지금 뭐 크게 단차 있는 부분 없이 그 다음에 관리까지 너무 잘 돼 있는 5시리즈 528i 차량 이렇게 실내 컨디션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시죠.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실내 컨디션도 아주 깔끔하네요. 지금 담배 냄새 없습니다. 네, 잡냄새 없는 실내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트 컨디션 보시면 시트 컨디션도 아주 양호합니다. 네, 운데 찢어진 데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잡소리 나는 거 하나 없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제 옵션으로 설명드리면 운전석 줘서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정말 개방감 넘치는 썬루프, 네, 썬루프도 들어갔는데 한번 작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깔끔합니다.
잡소리 하나 없이 잘 열렸다 닫히는 선루프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중간으로 여기 상단 쪽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 하이패스 단말기, 블랙박스, 2채널까지 악세사리 부분 꽉 차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핸들 오시면 핸들도 3포크 핸들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일단 이렇게 핸들도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동까지 아주 잘 되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핸즈프리 기능, 볼륨 버튼, 음성인식 버튼 들어가 있고,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 페달 시프트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 14년식 모델입니다. 당연히 풀 LCD 계기판으로 적용이 돼요. 드라이빙 모드에 맞춰서 또 이렇게 조금 그래픽이 바뀌기 때문에 뭔가 스포츠 모드로 달릴 때는 좀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계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 보시면 중간에도 디스플레이 창 와일드하게 잘 들어가 있고, 그 안쪽에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카메라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27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측면 카메라도 들어갑니다. 이 차량에. 네. 앞에 측면 카메라가 두 개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좁은 골목 빠져나갈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추가적인 옵션. 그래서 총 카메라는 다섯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 3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는데, 요거는 요 핸들 텔레스코픽 뒤쪽에 또 핸들 열선 기능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전자식 기어 노브, 드라이빙 모드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과 그다음에 카메라 버튼, 파킹 어시스트 버튼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이 기어 노브 센터 콘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아이드라이브 시스템까지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뒷자리 한번 넘어가서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5시리즈는 항상 앉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허벅지 부분, 다리 부분이 정말 편합니다. 예, 착자감도 정말 편하고 시트 포지션 면에서도 장거리 여행 간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 없는 그런 시트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뒷자리 컨디션도 상당히 깔끔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예, 수동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블라인드 커튼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뒤쪽에도 독립 에어컨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는 3단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엔진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평에 앞서서 엔진을 한번 열었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 소리까지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관리까지 정말 잘 돼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리면 2014년 8월에 등록한 2014년형 모델입니다. 거기 주행거리 127,000km, 아주 준수한 키로수와 중고차 성능 기록보다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528i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1,470만 원. 네, 1,470만 원에 이 저렴한 5시리즈 차량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보이시는 저희 요차 어때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주저마시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착송 거래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인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 제가 오늘 준비한 이 5시대 차량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